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중문화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저는 예. 두 번째 출연했습니다. 네. 최유아입니다. 두 번째 출연하고 오프닝은 열 번째 테이크만에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민준 씨가 갑작스럽게 좀 안 오게 된 건가요? 예, 지난번에 예. 이어서 아하. 갑작스럽게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저 갑작스럽게 네네. 또 오늘은 출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53인데 네. 아미야 아미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지금. 그래서 아 자기가 뭐 BTS의 느낌이 나게 해본다더니 이렇게 막 입고 온 거예요 옷을. 오 느낌 야. 나시는 것 같아요. 느낌 나시나? 네. 아까 방송은 양복 입고 했어요. 어허 이렇게 또. 아 근데 진짜 기쁜 일이 네. 지금 버터가 6주까지 1등을 확인했죠. 그렇죠. 네. 7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7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네요 역사. 자 보십시오 지금. 아 이거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BTS 버터 빌보드 핫100에서 핫샷으로 데뷔를 해서 1위로 데뷔를 해서 네. 6주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미 5주 때 그룹으로서는 1위를 했거든요. 네. 그룹이라고 분류가 되지만 실제는 그룹이 아닌 머라이어 캐리하고 보이즈 투 맨. 보이즈 투 맨. 이 둘이 함께 불렀던 노래. 그거 외에는 이게 지금 5주 이상 핫샷으로 1위를 하는 팀이 없어요. 예. BTS가 유일해요. 와. 그런데 지금 6주가 됐어. 대단하네요. 6주까지 1위를 한 곡은 전체 빌보드 역사상 9곡밖에 없어요. 이게 10번째 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야, 이거 지금 진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이게. 아 옛날 같으면요. 네. 여의도에서 카프라이드했어요. 아 진짜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최소 바다문 했어. 그렇지. 금이 조용해 근데. 금이 환영 막 이런 어떻게 된 느낌으로. 일이에요? 또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이 바로 퍼미션 투 댄스가 예. 네. 공개가 된 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 CD가 나오는 건데 음흠. 싱글 CD 앞면에 버터가 있고 뒷면에는 퍼미션 투 댄스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싱글 커트곡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싱글 커트곡이 오늘 딱 소개가 됐는데 노래들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습니다. 저 여기 녹화하러 들어오고 있는데 아예 음악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무한반복. 무한반복 전체.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퍼미션 투 댄스가 이제 그 과연 핫샷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네. 그 지금 7주 연속 1위를 하면서 퍼미션 투 댄스가 그다음에 8주 차에 1주를 하고 저 1위를 하고 그다음에 버터가 2위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1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트 줄 세우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2위를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옛날에 마이클 잭슨 뭐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아 저기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옛날 싸이 할 때 2등 했었잖아. 그때 서울광장 모여가지고 난리 쳤었잖아요. 네. 그렇죠. 웃기죠. 근데 지금은 했대. 그때 그 싸이는 YG였거든. 아, 또 그때 기획사가 YG였어요. 이런 소름 돋는 이야기를 네. 꼭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제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그 탑3 기획사다 그러면은 그중에 1등이 하이브가 되는 거죠. 하이브가 되는 거죠. 아닌가? 지금 하이브일 텐데. 하이브일 거예요. 지금 일단 주식으로 봐봐. 주식. 아니 세 개를 나머지 세 개를 다 합쳐도 하이브 못 따라가. 그러니까. 상황이. 근데 그러면 넘사벽 1위가 하이브인데 왜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하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박합니까? 난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요. 분석도 없고 기획도 없어. 6주 연속 1위가 얼마나 큰 그런 기록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6주 연속 이상으로 1위를 한 노래들을 최소한 비교 분석하면서 들려준다든가 그 노래들이 각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던 노래였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즈 투맨하고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노래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당시가 R&B의 시대였어요. 아~ 그래서 R&B 시대의 상징적인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그 시대 전체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버터는 기호가 된 거야. 어떤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2021년에 네. 가장 사랑받는 곡으로 버터가 선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행이죠. 그리고 그 버터란 노래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음흠. 이게 인종차별과 분리의 시대. 네. 그런 분리의 시대에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들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니까
너한테로 갈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요. 이거는 버터가 갖고 있는 색깔, 버터의 또 그 식문화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더라도 이거는 차별로 이제 보이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가사들이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스며들어갈 거야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따뜻한 빵 위에 버터를 올려놓으면 버터가 어떻게 되죠? 녹죠. 촥 녹으면서 미끄러지듯이 스며들죠. 스며들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차별이 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실제로는 하나가 됐을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심오하게 여러 철학까지 담아서 만들었는데 대중성까지 갖추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방탄소년단 노래가 이제 왜 갈수록 인기가 있냐면 아까 이 김성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김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대중적이죠. 근데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그 안에 인종차별을 해소하자는 어떤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사실은 음악이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즘에 들어볼 만한 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재미만 있으면 추천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그렇죠. 맥락이에요. 방탄소년단 노래도 그냥 재밌게 흥겹게 남녀 이야기인 것 같고 듣는데 야 그런 의미까지 있대. 라고 하면 이제 추천에 추천을 거듭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저는 방탄 음악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그 귀 이렇게 귀에 들어왔냐면은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대중화될 때 네. 얘네 노래 되게 좋다라고 들으면서 그러면 앞에 어떤 음악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 눈에 꽂힌 건 마이크 드롭. 오바마가 그때 마이크 던진 거 거기에 입각해서 RM이 썼다면서요. 네.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뭐 더 있다.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의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BTS 특집을 하신다니까 전 더더욱 기쁩니다. 맞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BTS의 버터가 6주 이상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정말 뭐 밤을 새면서 그 의미를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가령 지금 BTS의 버터는 라디오 리퀘스트에서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조회수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의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들. 서민과 중산층들이 맨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주와 주를 넘어가는 이제 트럭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라디오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주는 그 주를 대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박진영은 이 라디오 방송국을 쫓아다니면서 저 한국에서 왔는데 예, 우리 원더걸스 애들 데리고 왔는데 좀 틀어주세요. 한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 받아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라디오 리퀘스트들은 아미들이 엄청나게 신청을 하면서 그 리퀘스트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들어보니까 이게 K-POP인지도 모르고 실제는 팝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구성과 또 메시지를 갖다 들려주니까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Good For You 같은 노래는 라디오 리퀘스트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빠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뭘로 채우고 있느냐? 계속 쿠폰 나눠주면서 스트리밍으로. 근데 지금 그 이 BTS는 다운로드도 여전히 굉장히 높고 그리고 라디오 리퀘스트가 든든히 받쳐주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천을 불허하는 넘사벽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1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통 구조가 일단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다운로드가 엄청나요. 그래서 스트리밍에 무려 이제 14배 정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스트리밍은 사실은 저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저렴하게 뭐 할인 받아서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운로드는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싸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소장 욕구가 있다. 그렇죠. 그럼 소장 욕구는 뭐냐? 정말 좋다. 그리고 팬심이 작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드리고의 노래는 그냥 그냥 흘러 듣는 거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정말 좋아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진짜 라디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보수적이에요. 한국에서도 아, 들어보면 네. 이 원칙이 있거든요. 500곡 내에서 계속 틀어요. 맞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이야 이 매체 너무 좋은 매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나오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뮤지션의 이름에 상관없이 그냥 기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오늘 그 본격적으로 그 얘기도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홀대하고 있는지 이 얘기는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 이유 분석들을 갖다 좀 해보자고요. 아, 일단 이제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 보면 처음에 야, 뭐 빌보드에서 1등 하겠냐. 빌보드 200도 있고 핫100 있는데 설마 빌보드 200에서 1등 하겠냐. 1등 하니까 두 번째는 야 핫100에서 1등 하겠냐. 그건 더 어렵다. 했어. 하니까 또 에이 어쩌다가 1주 했겠지. 2주 하겠냐. 2주 하니까 또 에이 그것도 뭐 계속 한다는 분위기예요. 하겠냐 하겠냐 이런 거는 지금 다 이제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진짜 언론에서 제목 뽑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아 영어로 해서 1등을 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1등이 나왔어. 아 이거 다른 사람들 거를 갖고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1등을 한 거야. 원래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아예 순수하게 얘네들 노래를 다시 한번 1등을 했어. 그런데 아 1주 만에 빠졌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버터가 딱 들어와서 네 번째 1위 곡이 되면서 6주를 갖다 해버리잖아. 막 아무 말도 못해. 마치 그러니까 기사를 아예 안 써. 언론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 기다렸다는 식의 행동으로 보여줬네. 예. BTS가. 이건 거꾸로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방탄소년 노래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확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그 확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하소설을 준비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쫙 정리해놓고 언제 빠지나 이걸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예전에 듣기로는 BTS의 태동과 발전이 한국의 소위 얘기는 3대 기획사 전혀 무관하게 다른 식으로 발전했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역수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스템은 공장 시스템, 팩토리.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좀 배워가지고 한국식 그 노동 착취를 섞어서 만든 그런 특별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엘리트 스포츠 생각은 비슷해요. 일본이나 이런 그 동구권의 그 엘리트 스포츠 예, 방식을 배워가지고 한국식 합숙 시스템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막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방식이 비슷하게 연예계에서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될성 부른 애들을 갖다 전부 그냥 10살, 11살 막 이때부터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합숙을 갖다가 3년, 4년 시키면서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좋은 걸 갖다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서 이 사장님의 어떤 부속품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 놨는데 메이저 3, 3대 기획사가. 근데 방탄은 애초에 메이저 3, 4 중에서 한 회사에 전속 작곡가였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차리는 것을 그렇게 뭐 싹 좋아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되게 좋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썩 좋아했을 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첫 곡을 내고 이럴 때 이때 당시에도 방탄의 방시혁은 이 방탄소년단 아이들의 주체적인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애초에 컨셉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컨셉들과 좀 다른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망했어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망했고 특히 언론들이 엄청나게 조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이름이 뭐냐, 각기 애들의 이름이 뭐냐, 랩몬스터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구리지 않냐 이러면서 아주 박살을 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기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팬덤이 먼저 만들어서 이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SNS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이저 기획사들은 SNS 같은 거는 철저히 차단하거나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거기서 혹시라도 다른 기획사랑 접촉을 하면은 뺏길 수 있으니까. 뭐라도 나갈까 봐. 그렇지. 그리고 뭐 말이라도 하면 한마디 잘못하면 또 매장당하잖아. 여태껏 설아당했다. 여태껏 내놨던 돈들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죠. 이런 거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다 우연이라고 했어요. 운이 좋아서. 아, 자기네들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저거는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방탄소년단 그 각자의 개성들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시스템들과 그리고 거기에 SNS와 그 계속적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을 찾아나가는 그 방식. 이 방식이 성공을 한 특별한 사례가 됐던 거예요. 한 가지 인상 깊은 거는 여기 방탄소년단 이 멤버들은 다 각기 다 작사, 작곡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끔 시켜요. 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 어디에서 얘네들은 자기가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 곡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그 곡이 괜찮다 싶으면 자기네 소속 작곡가들 다 붙여가지고 이걸 제대로 된 곡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거를 발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유통이 될 수 있는 공간에서 그 팬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줘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벌써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메이저 3사에서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우리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사장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냐 이런 차이들이 솔직히 있는 위해서. 거죠. 아. 예. 근데 이걸 쫓아가면은 다른 3사들은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많이 소문이 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K-POP이 막 중흥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공장형 인형들을 키운다. 인형들을 키운데 인형들을 만든다라고 해서 다들 똑같은 뭐 다들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좀 싹 사라진 게 방탄이 딱 떠오르면서 얘들은 스스로 작곡하고 스스로 안무하고 고민하고 같이 회사랑 커뮤니케이션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POP에 대한 오해를 지금도 뭐 K-POP이 뭐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한동안에는 대형 기획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질타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장형으로 찍어낸다. 근데 여기서 기획형 어떤 뮤지션을 키워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던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찾아봐서 그랬죠. 기획형 어떤 그런 제작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반 대중문화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K-POP의 특징은 철저하게 팬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기획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아티스트 베이스인 YG와도 또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 대중들이 팬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좋아하는지 특히 새로운 세대는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노래, 안무,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왜 잘못이죠?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대행 기획사는 음악 풍토 자체를 황폐화시켜버려요. 방송 장악하고 유통창구 장악하고 콘서트 장악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되면 밟아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싹이 도단하게 되면은 그걸 누군가 특히 이제 언론들이 그 가치를 해석하고 발견하고 공유시켜줘야 되거든. 그게 저널리즘이죠. 사실. 그 저널리즘이 일단 죽었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저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지만 이 대형 기획사 문제도 있지만 한쪽에 반대쪽에 우리나라는 진보적이라고 하면 인디 뮤지션이면 다 진보적이고 다 좋다고만 해왔어.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홍대를 중심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높이 평가해주고 심지어는 주례사 비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도 몰아줬죠 대중음악. 그렇죠. 상도. 아직도 그 시상 제도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뒤늦게 방탄소년단한테 갑자기 뭐 상을 주던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싹이 보일 때 그거를 상을 주는 거죠. 그렇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인디 뮤지션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음악만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반대적으로 기획형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 그 사이에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잡지 못했고 지금도 언론에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한 매체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음악평론가 꽤 있어요. 그분들 그 매체에 막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예. 나중에 뭐 빌보드에서 1등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몇몇 분들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분들 많이 나와서 얘기해요. 김성수 씨보다 훨씬 많이 얘기해요. 이제는 방탄의 도사가 된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무슨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디미션 중에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독고다이 좋죠. 근데 현대의 그런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팬 중심, 소통 이런 것들도 인디뮤지션들이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형 그 기획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개개인들의 그 예술적 재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줄여주면서 날개를 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을 해야 되고 네.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제 애들의 재능이고 뭐고 없이 내가 딱 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거야. A가 성공해. A를 외워. 안 외워? 너 학원이야 학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인디 뮤지션들은 또 그 극단에서 또 존재했던 거예요. 그 극단에서 너 개성적이야? 만들어 냅둬. 그게 아마추어든 뭐든 냅둬. 그리고 새로 와. 내가 듣기에 못 들은 거야. 그럼 무조건 좋아. 이런 식의 양극단 속에서 실제로 방탄은 굉장히 외조타기를 갖다 했었는데 그러네. 그거를 사실은 팬들이 구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방탄이 맨 처음 데뷔했던 때 그 데뷔하던 그날도 어느 그룹인가 펑크가 나서 거기를 깨차고 들어가서 데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악방송에 자리가 안 나서. 네, 음악방송에서. 못 나가, 다른 데서 이제 장악하면 못 나가겠으니까. 독점의 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꾸 이제 3, 4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음악 시장이라는 것이 대형 자본이 쥐고 있고 또 이 아티스트를 소모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소모품처럼 예를 들어서 섹시 컨셉이 있다라면 그걸로 해가지고 전국 돌리고, 전국 막 돌리고. 예. 그래서 나중에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이 소모품으로 사장되는 그동안 아티스트들 많았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7년 동안 계약서대로 7년 쓰고, 뭐, 장사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고. 버리고. 예, 그랬다는 거죠. 중소기획사들은 더 했죠. 그러니까 대형기획사들과 중소기획사는 어디가 낫다 이걸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 풍토를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깨준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제2의 방탄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박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던 언론들은 지금 정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할 말이 없겠네. 할 말이 없죠. 자기 소신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줄도 못 서겠고 이제 와서 인정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그 업적들이 나와도 사장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 결국은 아까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이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중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음악이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잘 이렇게 쫓아가서 연습하고 하면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도 사실 팬들이 구원해 준 그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BTS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두 번째 성공이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 예. 그거를 좀 분석하고 이게 사례화되고 그걸 잘 일종의 하나의 그 기획적인 그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식의 흐름들을 믿고 팀을 새롭게 짜는 그런
모습들은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대형 기획사의 그 입지에 하이브가 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이브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대형 기획사의 나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면서 또 이 후배 아이돌들도 많이 또 육성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도 좀 약간 분리될 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시혁 마음에 안 들어요. 하이브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도 기업이에요. 최근에 블록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개미들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미들이 뭐 주식 사주기 운동하는데 저는 국민주가 있듯이 정말 온전하게 주식시장도 이 전 세계 뭐 시티즌이라고 해야 될까? 이 팬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그런 혁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상업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인정을 하고 예, 최대한 기업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플랫폼 비업으로 하이브가 간다고 그래야 인수합병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위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유니버시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이 위버스 유니버시티 안에서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과 다양한 스타들이 서로가 소비되고 거래되고 하는 그런 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미래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타임에 예, 그 지금 우리 그 이 프로그램 파크스타를 도와주시는 분을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수대로를 도와주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재원입니다. 정말 의리의 기업이죠. 의리의 기업이죠. 네. 한재원. 사실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에게만 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이 한재원의 명품 산삼 치명단. 네. 그리고 홍삼 녹용고. 이 산삼 치명단은 그냥 공진단이에요. 이 공진단을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우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약효와 제조법은 그대로. 그러니까 더더욱 좋은 거죠. 예, 여기에는 산삼도 들어가 있고 홍삼, 육룡고 홍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치명, 라오스산 정품 치명과 그리고 러시아산 녹용이 함께 오면서 그 초미세 에어밀공법으로 진짜 잘게 그 갈아가지고 그것을 사양벌꿀로 빚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깔끔하게. 향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재료들 썼다는 건 향으로 알 수 있죠. 맞아요. 홍삼 녹용고도 이지 커팅으로 이거는 이제 경옥고를 만드는 그 방식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경옥고도 또 이게 홍삼으로 만드는 그 우리 전통 동의보감에 있는 그 명약입니다. 그래서 그 경옥고를 만드는 방식으로 홍삼과 녹용을 같이 어우러지게 했는데 이것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아, 진하고 그리고 묵직해요. 그런데 맛은 뭐 이렇게 아우 써요, 아우 이건 뭐 한약 같아 이런 게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닐 수 있는 이지컷 방식이라서 스틱 방식이라서 더더욱 좋은 홍삼 녹용고는 13만 원, 이 그 한재원 그 산삼 치명단은 16만 원. 예, 이렇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마침 아이고. 또 신곡 발표 날에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또 모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퍼미션 투 댄스? 네, 퍼미션 투 댄스. 오, 정말 이 제목부터 뭔가 춤을 추고 싶은 네. 약간 근데 제목만 딱 들었을 때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그 러시아 옛날 러시아 같은 나라. 네. 이렇게 막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그 침해받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춤이 금지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준 사람만 춤을 춰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네. 아유, 일단 노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이 노래도 역시 버터와 같이 버터의 반대면에 있을 만큼 기본적으로 가벼운 팝 디스코, 디스코 팝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는 특히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메시지가 가득해서 정말 힐링송이구나. 네. 네. 80년대 풍의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는 뉴트로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힐링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제목을 딱 보자마자 그냥 여름철에 딱 맞겠다. 시즌성까지 완전 다 사로잡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자마자 여름 청량함 뭐 신남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원 씨는 여름에 춤추는 허가를 받으면서 춤을 추셨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니, 사실 뭐 여름이 뭡니까? 사계절 내내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목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춤추고 싶고 신나고 맞아요. 이런 지금 워낙 팬데믹 때문에 다들 힘들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엘튼 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퍼미션 투 댄스 가사 내용 중에 엘튼 존이 등장해요. 지난번에는 그 버터에서 누가 등장했죠? 버터에서 누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그 어셔가 등장했었잖아요. 네, 네. 아 맞아요. 어셔. 이번에는 이제 엘튼 존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정말 잘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신나고 신나는 예전에 기뻤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그 오늘 그 뮤직비디오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랄까. 아니 우리 저 김원식 평론가님의 총평은 안 들어요? 김원식 평론가님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또 혼나셨어. 혼났어. 또 혼났어.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코카콜라하고 맞아요. 펩시하고 눈 가리고서 어떤 게 맛있냐 했을 때 저는 이게 방탄소년단 노래가 아니고 그냥 그런 사전 정보 없이 들렸을 때 과연 이게 동양의 그룹이 부른 노래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정도로 팝송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완성도가 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청량감을 주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빌보드 탑이 될까? 아 저는 탑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미국이 힘들었잖아요. 맞아. 지금도 힘들어요 여전히. 그런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마스크를 확실히 벗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데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춤을 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고민을 잊고 싶거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민에 자 젖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탄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아야 춤을 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노래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그런 힐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오히려 이 코로나 19 시대에 직격탄을 맞은 중산층 오히려 40, 50대들 이분들이 굉장히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1등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노래도 좋아가지고 제가 또 오자마자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에서도 이게 경쾌한 느낌 그대로 잘 담았더라고요. 영상미까지 완벽해가지고 아이고. 야,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기준으로 한 1시간 조금 넘었는데 거의 1600만, 1700만 1700만 아까 넘은 거 확인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동안 2000만 그러니까요. 네. 대단한 여기서 거. 제가 잠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인디 뮤지션 곡을 좋아하는 우리의 굉장히 그 음악 전문가들이 한국에서였다면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 현실을 반영하는 리얼리스틱한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뭐야? 왜 이렇게 희망적이고 밝아? 지금 춤이나 춰도 되겠어? 방송국에서는 또 어떤 거 하는 줄 알아? 얼마 전에 SBS에서 그거 했잖아요. 다시 IMF 때 했던 노래 리바이벌 리메이크. 우리 다 함께 뭐 이것도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루해 상상력들이. 근데 이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춤추자는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 봐는 춤추라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드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다양한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거든요.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근데 그거를 바꾸자.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분 그 평론가님한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네, 의미를 좀 톱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면 장면마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장면이 첫 장면. 네. 네, 첫 장면 한번 볼까요? 자, 대한민국 최초로 아 세계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부분 부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아니 뭐 이미 다른 아미들이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런 방송이 없지. 예. 자, 이 첫 장면을 보면은 지금 팬케이크를 들고 있는 여종업원. 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그 이게 뭐가 있어요? 이 장면을 딱 보면 돼? 마스크가 먼저 보이네. 마스크가 먼저 보이네. 네. 마스크랑 코로나19를 상징하는 거죠. 또 그리고 팬케이크. 저기 아까부터 계속 음식만 얘기해. 아,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거든. 거기 위에 있는 버터. 그 팬케이크 이런 게 떠오르죠. 또 어떤 게 보이냐? 노동자. 저 딱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뭘 보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 그 풍경이잖아요.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고 지금 저 사람은 서빙을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알바겠죠. 그쵸. 젊은 알바죠. 네. 그러면 20대 청춘 비어있는 가게 요 장면으로 그냥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딱 한 병에 딱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라색 풍선이 날아가죠. 보라해. 네. 보라해. BTS 그렇죠. 나 낮방송 때 보라색 네타임 했어. 진짜로? 저기 이제 보라색 풍선은 당연히 BTS를 상징하기도 하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는 네. 그런 거겠죠. 근데 풍선이 날아가고 손에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와 희망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보면 Just Keep the Right Vibe라고 돼 있어요. Just Keep the Right이라고 하는 것이 BTS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BTS는요 마약 안 하지, 뭐 무슨 욕 안 하지, 뭐 또 뭐 실제로 옳은 길을 가자, 옳은 것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에 굉장히 잘 어필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런 right vibe를 갖다가 계속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쳤어, 어려워. 나 지금 현재 현실을 잊고 싶어. 마약하죠. 이런 것과는 거리 있는, 거리가 있는, 완전히 다른 해결 방식, 힐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참 이게 잘 아우르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보수 중산층 이상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예요. 가슴 찌르죠. 아, 네. 이 가치관.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진보적인 어떤 색채도 가지고 있지만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한 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야, 아, 머리 색깔이 진짜.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딱 등장합니다. 네. 바람이 등장을 하면서 뒤에 우리 BTS 멤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네. 다 앉아있네요. 이제 앉아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 안에서 어? 뭐랄까 지금 약간 휴가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자유로워 보여요. 뭐, 자유롭게 휴가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이 장면은 앞에 장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간이죠. 근데. 그렇죠. 예. 저는 여기 아, 다른 공간. 네. BTS들이 주고 싶어하는 것, BTS들이 아.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 당신들한테 이런 뭔가 약간 휴가와 같은 그런 공간, 이게 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 컷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나오네. 아이들이 풍선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렇지. 현재 상황인 거죠. 있어. 그리고 맞아.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 아마 학교일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비어 있죠. 학교가 황폐되어 있어요. 못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에 풍선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황량하게 보이는 그런 들판, 사막의 한 중간 같은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건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가 일상을 파괴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짐입니다. 우리 BTS들이 Wait is over. 예. 끝났다. Wait is over. 기다리면 끝났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건 아미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멈춰했던 모두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네. 야,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리고 계속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차하면서 미국,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이제 세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한쪽에는 이제 BTS가 좀 그런 각박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움을 주겠다. 이런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네. 네. 네. 전 세계가 다 배달이 지금. 여기도 여기도 배달이야. 여기는 보라색. 가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그러네. 뛰고 있죠. 네. 그러네요. 배달 플랫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평도?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희망은 저쪽에 멀리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연인으로 보이는데 연인이 정말 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둘이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그치, 싶을까요? 근데 역시 마스크가 둘 사이에 벽처럼 저기도 있잖아요. 4단계인가요? 두 사람만 있네. 그렇죠. 4단계인가 보다. 아우 재치 있어.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네. 저 풍선이 굉장히 의미가 깊네요. 그러니까 네. 다들 그 풍선을 보면서 아이들도 지금 보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풍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BTS들이 그러니까 공간이 다른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BTS가 옆에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가까운 공간 이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전달해 주려고 노래하면서 이야 즐겁게 춤추면서 이 세탁기 안에 풍선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서민들이 진짜 자기 집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공동 세탁기에 나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진짜 서민들이에요. 이 서민들의 세탁기 안에 풍선이 가득해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비눗방울을 갖다 풍선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 해서 볼 수 있고 그 비눗방울들 속에서 막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세탁기를 통해서 BTS는 전통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보여줬었어요. 예전에 봄날 같은 뮤직비디오는 이 세탁기 안에 있는 장면이 세월호에 가라앉는 장면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답답하고 좀 우울한 그런 일상을 좀 환상적인 어떤 장면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청소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런드리 옆에 있는 청소부 다 서민들이에요. 미국의 서민들. 기득권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길에서 이제 또 이 뭐 혹은 지팡이를 짚고 있고 그치. 이 뭐 커플이에요. 커플 다 여기도 4단계네요. 네. 네. 이 다 여기서 두 명만 두 분이 있네. 춤을 갖다가 둘이서 커플 댄스를 추는데 정말 힐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춤을 춤으로써 자기가 닥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그런 장면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이 비어있는 운동장에서 슬슬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BTS가 영향력을 펼치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웰컴백이라고 하잖아요. 웰컴백. 일상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희망을 희망적인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춤을 춤추고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일상과 교차하면서 보여줘요. 그래서 춤이 가능한 곳은 희망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퍼미션 투 댄스라고 하면 회복이나 혹은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에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요. 지금 춤을 추는 공간을 좀 보시면은 일상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지금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울해할 거냐? 그러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일상 공간에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클럽에 간다든지 어디 펍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포차에 가서 하지 말고 일상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좀 해소하고 이겨나가자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옆에 그 보라색 풍선이 있다는 거는 그 의미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춤을 추는 곳에는 보라색 풍선이 있어요. 네. 그 메시지를 계속 방탄소년단에 주겠다라는 뜻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고 아이들도 따라서 춤을 추죠. 네, 그냥 없더라도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어디 공간을 맞아요. 가지 않고 이렇게 추는 거죠. 네. 애들이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갖다 뜻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이 미래 세대들에게 이 그야말로 춤추는 그 마음과 그 행복을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자기 또 이동 촬영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 그냥 춤을 춘다 자기 공간에서. 근데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니까 배달하는 게 뭐가 돼 있어요? 풍선이 돼 있죠. 희망이 돼 있는. 희망을 배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또 자기 공간에서 예. 또 이렇게 춤을 가볍게 추는 거죠. 예. 네. 절망하지 그리고 이 장면 진짜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에게 풍선을 이렇게 전달하는 네, 거죠. 아이들이 풍선을 잡아갖고 와서 그 풍선을 건네받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벗어요. 둘씩 벗습니다. 벗고 그 다음에 몹신 이제 전체 그 이런 상황을 꿈꾸는 거죠.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아미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만나자. 그러니까 일생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멈춰 있다면 멈춰 있는 대로. 다만 나와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지금 함께 서로가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함께 춤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견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팬데믹이 다 종식되고 나서 보더라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보세요. 우리 그랬었지 맞아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나서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쁘네요 진짜. 예. 아이들 지금 벗고 아유, 있어. 귀여워. 예. 어떡해. 그리고 이 마스크를 벗은 이 활짝 웃는 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 노래 안에 잘 담아내가지고 아까 첫 장면에 나왔던 네. 저분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진짜 하늘로 네. 엄청난 희망을 날리면서 춤을 추죠.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인종차별의 메시지 인종차별을 갖다 종식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게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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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실 모든 이 인종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제작한 영상물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를 한 편의 영상에 우리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저는 항상 이게 좀 우리 영상물을 보면서 불만이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 한국인만 등장하고 해외 여러 나라 민족들에도 관심이 없고 그랬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진짜 We Are The World를 그야말로 실현해준 날이 참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오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남다릅니다. 나아가는 뮤직비디오니까 그렇게 제작하지 네. 않았을까요? 네. 아니 그렇지만 네네. 그런데 네. 확실히 이렇게 라틴계,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또 미국의 그 흑인들의 모습까지도. 한꺼번에 다 담으면서 네.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네. 일상 속에서 이미 들어와서 함께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뮤직비디오에 등장 안 시켜요. 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게 생각나는데 최근에 일본의 한 작가가 100살 정도 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낡았다. 한국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리더가 무슨 동아시아 리더가 아니고 이 장면이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도 그런 마인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여성가족부 없애자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차별이니까. 없애고 안 없애고 문제가 사실 아닌데 그게 아니 근데 딱 여성을 딱 놓고 공격을 해야 내가 표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아니 이준석마저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일부 없애자. 그러니까 북한은 차별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랑 같이 만날 필요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과 이 장면을 아니 이준석이 어떻게 희망입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저렇게 다 스텝들인 것 같더라고요. 스텝까지도 그죠? 아우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장면을 엔딩까지 네. 이렇게 이어주면서 좋은 장면 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BTS는 연대거든요. 연대. 그러니까 이 연대를 얘기를 연대를 해야지만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연대를 하는 곳이 희망이고 미래에는 연대할 것이고 지금은 외롭고 혼자 있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손을 잡을 것이고 우리가 소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엄청난 일관성이고 정말 이거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예. 마이클 잭슨 이후에 이렇게 일관되게 메시지를 자기 음악 속에 관철시킨 사람이 있었을까?
마이클 잭슨도 사실은 스릴러 이후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스릴러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 된 이후에 자기가 펼치고 싶은 그런 세상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담았던 거거든요. 아주 어떤 평론가의 말을 표현하자면 아주 진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담았어요. 사랑해야 된다. 전생과 연대해야 된다. 인종차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걸. 근데 그 메시지를 지금 BTS가 진하게 계속 이어갑니다. 일관성 있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방역 시스템. 닥터레이는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방역 효과를 지속시켜주고 천연 무기 물질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곧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마저 벗는 시점이 온다면 공간 방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방역. 하루 1,400원으로 365일 24시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닥터레인이 책임집니다. 네. 일상 속의 방역을 잘 지켜야. 그쵸. 그래야 칠척팔척 네. 계속 안전하게. 그럼요. 지나갈 수 그것도 지켜보고. 네. 그래서 닥터레인. 좋습니다. 닥터레인입니다. 이게 생활 공간을 방역해주는 신박한 물건입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열어서 안을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요 기계가 좀 내려야 이 보여요. 살균 저기 보여요. 그 살균제를 자동으로 눌러서 분산을 시켜주고 분사할 때 대개 한 10평 정도를 커버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살균제가 아주 신박한 제품인 거죠. 네. 이 살균제는 지금 우리 생활 공간에 있는 유력한 바이러스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등등등을 99.9% 심지어는 이제 식중독균까지도 99.9%를 없애주는데요. 잡아준다. 네. 중요한 건 눈에 들어가도 씻어내지 않아도 돼. 살짝 먹어도 토해내지 않아도 돼. 코로 흡입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인증한 유일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균들도 다 제거하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칙칙 뿌려줘도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예전에 우리 아버님 시대들 우리 김원식 평론가나 최유양 평론가는 기억할 텐데 모기를 잡겠다. 아우. 그리고 방 안에 얼마 전에 돌아다녔어요 저희 동네. 아 모기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방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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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역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방 안에서 모기 잡는다고 에프킬라 딱 뿌려놓고 문 닫고 나가잖아요. 독하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모기들이 쫙 죽어 있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거기서 잠자기가 싫은 창문 열고 다시 그러니까 그런 창문 열면 또 모기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건 향균성, 지속성, 탈취성, 안전성이 인정된 이 제품이 구독으로 만나보시면 너무 좋다. 한 달에 42,000원만 내면 첫 달 내면 이거 그냥 와요. 기계까지. 그다음 둘째 달부터는 계속 이제 살균제 갈아 끼라고 살균제가 오는데 그거는 자기가 조절을 해가지고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1년 구독만 해주시면 충분히 그 이상을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010-8079-3098 010-8079-3098로 방역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접수해주세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장자산을 충분히 넉넉하게 마련해둬야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재난에 대피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보험 클리닉을 저도 받아봤더니 쓸데없는 보험이 4개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싸니까 그냥 놔뒀어. 그런 게 있었어요. 9,000원짜리 하나 있고 그랬거든요. 네네. 싸니까 냅둔 거야. 자동이체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지 않아요? 신경 맞아요. 안 쓰게 되죠. 근데 봤더니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바닥에 9,000원씩 나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보장은 받을 수가 없어. 보상을. 조건 때문에. 그래서 네. 좀비 보험이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보험을 갖다 드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 한번 내가
그 직접 상담을 받아봤더니 너무 절실하다. 한번 받아보세요. 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자, 010-7612-3303.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분들이 보험 전문가긴 한데 어떤 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객관적으로 해주시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할 때도 어떤 상품이 있다고 소개할 때도 지금 현재 있는 상품 중에서 제일 싸고 괜찮은 혹은 제일 보장이 괜찮은 어떤 제품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한 두어 개를 같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보시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010-7612-3303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바로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를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네. 직접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는 저작권 문제가 되고 시간도 맞습니다. 없고 그래서 네, 일단은 중요한 것만 우리 PD님 딱히 유일무이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최초시도 네. 네. BTS라는 그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이 한국의 젊은 7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를 같이 살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로서는 동시대를 살면서 되게 뿌듯하고 뭔가 영광스럽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영광스럽기까지. 네. 그러면 저희 또 BTS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당연히 알아서 잘 되겠지만 저 김영원 씨 평론가님께서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일주 했는데 뭐 다음 주엔 안 하겠지. 뭐 다음 주 되면은 또 뭐 좀 있으면 사라지겠지. 이런 태도는 일단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꾸 1주, 2주라기보다는 뭐 그 빌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보드에 제일 중요한 건 몇 주 안에 계속 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방탄소년단 입이 아프게 말하는 이유는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 세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융합시켜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를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아이돌 음악, 뭐 그냥 팝송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세계관 세계관 하지만 예,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상을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자산 저는 20세기는 핵무기가 무기였다고 하면 21세기는 문화가 엄청난 그쵸? 무기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이죠. 아우 자랑스럽다. 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 무기이면서 자산인 BTS를 군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꼭? 그러게요.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저희가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정말 좀 안 보내는 방식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설례를 하나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준성 같은 애도 군대 안 갔어요. 그 뭐 이상한 기술 뭐 하나 이렇게 그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특례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안 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마에 소프트 마에스트로 뭐 이거 장학금 다 받고 그런 거 따지면은 방탄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쯤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최소한 30살까지 연기를 좀 해주든지 좀 이럴 필요 있지 않을까. 뭐 본인들이 생각하십니까? 또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얘기를 일단 해보실 것 같고.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법으로 일단 30살까지는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예 면제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체육과 체육하고 클래식 쪽은 순수 예술이라고 읽어요. 근데 대중문화 예술은 그런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렇게 알리는 대한민국 알리는데 예, 더 역할을 한 BTS인데 그 저도 그건 말을 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을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예. 이제 체력이 다 하신 것 같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 줄평 가볍게 또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아 부르의 명곡은 전 과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충격을 받았는데 브루의 명곡 10주년에 싸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고요.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전에는 무슨 존재감이 있었죠? 저 굉장히 좋은 노래 많았잖아요. 뭐 챔피언이나 새나 이런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새로운... 강남스타일 1등하고 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래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남스타일을 들어보려고 오신 거예요. 강남스타일을 하려고 들은 맨 처음에 하는 줄 알고 많은 분이 왔다가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40분, 50분 근데 점점 없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만. 무슨 얘기냐면은 방탄소년단에 비교했을 때 싸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것도 싸이 팬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네. 레전드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브루의 명곡 10주년 싸이는 맞는가? 네. 근데 그 점을 얘기했다가 제가 혼났어요. 네. 이번도 혼날 것 같아요. BTS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김성수 대표님, 평론가님. 아, 근데 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 그 신곡 이런 걸 갖다 보면서 진짜는 팬들이 알아본다. 이 부분을 갖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팬들이 알아봅니다. 네. 서태지도요. 팬들이 알아봤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 전문가들 86점 주지 않았습니까? 망신 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난리가 났었지. 서태지를 팬들이 끌어냈어요. 그리고 서태지도 사실은 30살 넘어가면서 창의력이 사실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BTS도 지금 가장 좋을 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창의력들을 갖다가 드날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거 든든한 우리 아미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새칭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아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아 제가 하고 네. 네 마지막 저는 앞으로 또 다른 특집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BTS 방탄에 대해서 BTS 또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특집을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그 함주일평으로 하는 BTS 통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BTS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그 투표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미들이 막 투표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에서도 상당수 사람이 BTS 투표를 한 게 드러났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BTS 역시 통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BTS는 통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의 한자락 더 나가게 하고 군대 면제시키고 전 세계도 통일시키고 한반도도 통일시키고 네. 대단하네요. 화이팅! 자, 화이팅! 네. 자, 오늘 이렇게 이게 그 파격수다 시즌2죠? 예. 네. 파격수다 시즌2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